네, 다음 경기 선수는 하스텀, 유럽의 베스트 프로토스 플레이어죠. 베스트입니다. 지금 최근에 홈스토리컵도 우승했고요. 가장 잘하는 프로토스 선수입니다. 예, 지금 보이시는 진영. 지금 이건 무슨 색깔이죠? 핑크인가요? 분홍색? 분홍색의 하스텀, 유럽, 유로피안 프로토스 선수고요. 양준 씨, 아 지금 뭐 양준 씨, 아 배고파서 지금 빵 좀 먹느라고. 아, 이노베이션 이신영 선수 지금 5연승 중이죠? 네, 5연승 중입니다. 야, 이신영 선수의 빌드우드는 저 그냥 노멀한 사신 더블 아니면은 반응로 더블 빌드우드고요. 아, 하스텀 선수는 게이트웨이까지 짓고 일단 정찰을 가는 모습. 보통 이 다음에는 넥서스를 짓기 마련이죠. 그렇죠. 아, 지금 쩝쩝대는 소리 들렸는데 양준식 선수가, 아 세수 안 하나요? 나왔죠. 세수 빨리 하고 오세요. 아 세수 까먹었다. 아 젠장. 그냥 솔직히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업조보다 안 하고 있고 이제 저는 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와, 심지어 별로, 전 심지어 별로 안 졸려요. 여러분 내일 운전할 때 사고 안 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지금 물론 15분 정도밖에 운전 안 해도 됐지만 하스팀 선수가 정찰을 좀 빨리 했죠. 빠른 편이죠? 스태프전에 비하면 지금 저쪽 정찰하는 쪽을 봐줘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데를 보고 계세요. 아까 봐가지고 사신 더블 그 막아서 계속 보세요. 지금 프로브의 움직임을 보시라고요. 지금 이거를 찍어서 봐야 되나요? 아 탐사장의 모험을 보는 게 탐사장의 또... 모험 모험. 아 지금 예, 이신영 선수가 정찰 가고 있는데 예, 이걸 예. 이신영 선수는 사신 더블이 아니라 마린을 하나 뽑아서 사신 더블인 척 가장하고 반응로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변현우 선수가 방금 누가 나오든 아무도 이신영 선수를 못 막는다고 말씀하셨네요. 저거 루시우 대사 아닌가요? 아 딱 전 저 대사 보자마자 루시우가 떠올라서. 아 요즘에 오버워치를 너무 많이 하나. 아 이신영 선수 좋은 빠른 세 번째 사령부. 그렇죠. 그래도 이제 딱 프로토스가 딱 나와주는 게 이 타이밍이 좋네요. 그리고 하스텀 선수는 사신이 빨리 안 왔는 거를 파악했는지 빠르게 우주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사신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못 나가는 거예요. 보통 사신 더블을 하면은 사신이 조성주처럼, 아 조성주 선수처럼 이렇게 돌아올 다른, 수도 있고 예. 예, 정찰을 안 하면은 사도가 뜨기 전에 사신이 도착하거든요. 그리고 이신영 선수의 성향상 사신을 뽑으면은 보통 먼저 보냅니다. 프로브 한 마리도 빨리 잡으려고. 아 지금 그리고 해병이 살짝 앞으로 나와서 지금 뭔가 예, 탐사적인지 사도의 움직임을 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병영과 공황연구소를 올리는 이신영 선수고요. 하스텀 선수는 예언자를 뽑고 있습니다. 예, 예언자. 여기서 갈리는 게 여기서 황혼 의회나 로보틱스를 올리느냐 아니면은 그냥 세 번째 렉서스를 빨리 올려서 힘싸움을 하느냐가 나뉘거든요. 근데 지금 하스텀 선수가 사도로 세 번째 베이스에 SCV나 예. 마린이 있나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넥서스를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예언자 트리플이죠. 예언자 트리플. 그 배블리는 빌드 중에 하나죠. 이게 만약에 지금 예언자가 들어가서 세 번째 그 사령부를 본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프로토스? 네 괜찮죠. 제가 보기엔 예언자 트리플 빌드가 여기서 가장 좋은 빌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 맞게 프로토스가 좀 좋은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세 번째 사령부를 보지 못했고요. 아 근데 이게 지금 운수공장을 지금 확인을 했는데 타이밍이 늦어요? 아 군수공장을 확인을 못했고 세 번째 병영이죠 저거는. 아 세 번째 병영인가요? 아 네 그래서 아직 이 정도로는 아 모르겠어요. 지금 두 번째 예언자가 나왔는데 이신영 선수는 세 번째 렉서스를 확인했고요. 예언자 트리플인 걸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서 봐야 되는 게 하스텀 선수가 두 번째 예언자까지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신영 선수가 두 번째 베이스에 마린만 배치하고 터렛이나 땅거미 지뢰가 없어요. 그래서 하스텀 선수가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마린을 한번 줄여보려는 노력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건 되게 위험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도박이 아 역시 못 가죠? 못 가죠? 해병 많습니다. 세요. 네, 이신영 선수의 반응이 엄청 빠릅니다. 움직임이 좋아요. 하섬 선수 아직 세 번째 사령부나 의료선을 보지 못해서 의아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아 이게 재련소를 두 개나 올리면서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게시 뿌렸는데 못 봤죠? 네, 아직 그 세 번째 사령부를 못 봤습니다. 근데 지금 수비적인 걸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은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정도면 거의 확신이죠. 네, 왜냐면은 만약에 빠른 이유려선 빌드라고 생각했으면은 지금 이 재련소를 올리면은 거의 그냥 사망입니다. 사망. 아, 투포지 투재련소 오랜만에 보네요. 네, 투포지 되게 오랜만에 보죠. 경기를 요즘에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오랜만에 봐요. 아, 지금 게시를 계속 뿌려주고 있는데 지금 세 번째 사령부 지금 알고 있나요? 지금 계속 너무 좀 쓸데없는 움직임 같아서 세 번째 멀티를 지금 확실히 확인하는 게 네, 지금 네. 세 번째 멀티를 지금 오른손 아 예언자가 갔으면은 SCV를 못해도 세 마리 네 마리를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배를 불리는 움직임이 하섬 선수가 이신영 선수가 그냥 운영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고 잘 짜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정확한 세 번째 사령부의 타이밍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관전자 모드가 안 좋네요. 찍으면 정보가 안 나오네. 네, 하섬 선수 지금 전멸을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공방 1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지금 SCV 한 마리 잡아주는 모습 예언자가 잘 돌아다니면서 정찰을 하고 있고요. 드디어 이신영 선수의 두 개의 의료선이 나와서 진출하는 모습 이거 사도는 오 사도까지 살리나요? 아 꼼꼼하게 플레이해주는 하섬 선수 이 선수 스캔해가지고 스캔을 통해 프로토스의 메인 병력이 어떤 건지 확인했습니다. 어? 지금 이신영 선수는 여기서 무리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그 트랩에 걸릴 수도 있고 그 예언자에서 생성되는 트랩에 걸릴 수도 있고 어 지금 트랩에? 너무 많이 올렸어요. 이게 뭐죠? 이거 큽니다. 아 근데 옥저버가 없어서 지금 싸우기는 조금 아 근데 지뢰 아, 예언자가 마나가 많네요. 게시를 계속 써서 마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거 살짝 아 만약에 아, 지금 트랩에 걸린 거에 비해서는 지금 피해를 많이 못 주고 있어요. 이거 한번 먹어야 되거든요. 아 이거 이신영 선수의 구도가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 게 어 이거는 어? 어 근데? 이게 뭐죠? 아, 추가 병력이 잘 도착했어요. 예언자 같이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예언자도 왜 이신영 선수가 이기는 구도죠? 아니 예언자라도만 써줬더라면 이거 네, 이게 원래 이렇게 될 싸움이 아니었는데 신기한 게 이신영 선수가 그냥 과감하게 싸웠고 하섬 선수가 오히려 압박받아서 뒤로 뺐어요. 네, 게시를 쓰려고 좀 만화를 모아둔 것도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아 살짝 아쉬웠어요. 아, 이 실수로 21명 초대했다고 앞에 말씀하셨는데 그럼 상금 부여분이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주최 측에서 실수로 한 명을 더 초대했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 이번만큼은 250불을 더 쓸 예정이라서 상금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명이 그냥 못 기다리고 나가버리면은 그냥 20세트에서 멈추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거 줄여도 뭐 많으니까. 신기한 게 하섬 선수도 되게 잘 배를 불렸거든요. 유닛도 오 마이. 어 이거 방금 대박 나서. 어 너무 대박 났는데요 이거. 아, 근데 지금 관측선이 있나요? 아 지금 예언자로 지금 관측을 하는 입장이라 살짝. 어 지금 어 이거 잘 싸워요. 어 이거 이신영 선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너무 무리인데요. 아 이거 위도우마인이 근데 근데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하섬 선수의 자원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크로가 이신영 선수에 비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신영 선수는 유닛을 잃으면 해도 유닛을 계속 잘 소모해주면서 자원을 잘 써가는 반면에 하섬 선수는 아까 미네랄이 130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거 지뢰 두 개를 빨리 제거해줘야 되는데 모르고 있어요. 저거 아 이것도 크거든요. 이동하다가 한 마리부터 잡히죠 지금? 아 잡히나요? 아 차라리 지금 스톱이 나아요. 오 이거 뭐죠 이거? 와 이게 뭐죠? 파수기까지 잡혔어요. 아 이런 상황이 제가 우려됐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끊어주는 건 아 이미 뭐 피해를 본 대로 본 터라
이게 지금 이신영 선수가 2위업이 찍혔고 융합문호도 올리면서 해방선의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끝나는 시점, 그 시점에 공격을 핫섬 선수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경기의 승패가 나눠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핫섬 선수는 어떻게든 이신영 선수가 지금 2우주공항을 이미 지어놨고 융합로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폭풍함을 넘어가야지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3-3업 집혔거든요, 프로토스. 지금 프로토스 자원이 없어요. 지금 3-3업을 찍었기 때문에 폭풍함을 갈수 있는 여유가 거의 없는 반면에 이신영 선수는 바이오닉 병력을 아끼면서 해방선 위주로 유닛을 뽑아주고 있습니다. 해방선한테는 3-3업이 의미가 없어요. 이신영 선수 해방선 사거리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고요. 핫섬 선수는 파괴 가능한 바위를 부셔줌으로써 이신영 선수에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테란이 좋아 보입니다. 아! 아, 오! 7에. 아, 지금 분열기도 잘 피했고요. 아, 분열기! 아! 이번 거는 조금 이득을 본것 같아요. 네, 이신영 선수가 마이크로가 되게 괜찮은 아, 지금 선수입니다. 그리고 뭔가 사도가 들어가서 지금 건설로부터 잡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괜찮았죠? 7마리 잡았습니다. 네. 지금 메인 병력에 신경 쓰느라고 저 병력, 저 스크린 놓쳤네요. 아, 지금 감지탑. 네, 감지탑도 지어주고 지금 움직임을 다 보고 있어요. 확인을 다 하고 있고 지금 또 지뢰가 거슬려요, 되게. 아, 아직 신기한 게, 관측선이 없어요, 아직도. 예, 핫섬 선수는 관측선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 또 피해를. 오, 지금 16마리가 잡혔어요. SB가 또 놓쳤네요.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메인 병력의 그 텐션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제가 자꾸 저기로 집중하게 되는데, 핫섬 선수의 돌아가는 사도가 일꾼을 18마리나 잡았네요. 보시라고요. 그렇죠. 또 지뢰 제거 안 하면 또 이제 큰 화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핫섬 선수의 폭풍함 준비가 되게 늦거든요. 지금 딱 2업이 완료가 됐고 해방선의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아, 지금 들어와요. 지금 여기 행선 어어? 요새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좀잘 피해는 끊었어요. 많이 본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잘 지금 이신영 끊었어요. 선수는 뭘 해야 되냐면 해방선을 어떻게 돌려서 이런 루트로 돌려서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 마리라도 좀 견제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오, 이 맵 해방선 쓰기 좀 까다롭네요. 네, 별로 좋은 진행이 많지는 않고요. 네, 지금 봤는데. 이거 어어? 뚫려요? 아, 뚫립니다. 지금 딱 우려선이 빠졌는데 지금 공격이 저도 지금 들어와. 3기 빠졌거든요? 아, 하지만 해방선 갑방선. 아, 이거 애매했는데 이게 뭐죠? 지켜내고 지금 사물선 들어갑니다. 아, 근데 핫섬에 이거 대기하고 있어요. 오, 핫섬 괜히 지금 유러피안 베스트 토스가 아니죠. 정말 괜찮은 수비. 이거는 뭐 거의 뭐 피해 없이 없었죠. 이 정도면 막았다고. 그냥 유닛을 바꿔준 거죠. 막았다고 볼수 있고. 프로토스 3-3업이에요. 지금 맞춰줘야 돼요, 테란. 아, 테란 3업 위 이제 찍혔고 이신영 선수가 세 번째 베이스에서 사도에게 흔들리는 바람에 병력을 더 많이 찍어내지 못했고, 그래서 그럼 시간을 번 핫섬 선수는 드디어 폭풍함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최적화도 살짝 안돼 있는 것 같고, 아까 사도의 피해를 받아서. 근데 핫섬 선수 일꾼이 너무 많은 게좀 흠이네요. 아, 일꾼이 83이나 되네요. 네. 지금 스캔으로 프로토스의 메인 병력의 위치를 확인했고요. 일꾼 지금 관리 되게 크거든요. 되게 크죠. 지금 인구수가 173인데 병력이 많은 것 같은데 없어요. 병력 인구수는 90밖에 안 되고 이신영 선수는 병력 유닛 인구수가 130입니다. 그래서 40이 차이 나죠. 그렇죠. 아, 지금 폭풍함이 쌓이기 바로 직전인 타이밍. 되게 좋고요. 이신영 선수. 아! 분열기 대박 한두 번은 나야 돼요. 근데 이신영 선수의 상계가 맹독충을 상대할 때보다 약간 조금 떨어지네요. 아, 핫섬 선수 경기를 잘 풀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앞지연맵 별로 좋지 앞전맵 않았죠? 살짝. 아, 지금 이거는 어차피 폭풍함이 있었는데 기다렸어야 돼요. 아, 지금 급해요. 지금 저 자리를 잡히면 네, 넥서스가 이제 바로 깨지기 아, 때문에. 지금 이 병력을 바꿔준다고 하더라도 넥서스가 날아가면 못 이기거든요. 넥서스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바로 경합폭발 날려야죠. 아, 지금 넥서스 날아가면 안 돼요. 경합폭발 풀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넥서스 날아갔죠? 이거는 날아가면
아 넥서스도 날아갔고 하필이면 지금 이 위치에 관문을 두 개 짓는 바람에 진영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병력을 아 넥서스를 잃었으면은 병력 자체만이라도 되게 그 큰 싸움으로 큰 승리로 이끌어냈어야 됐는데 진영이 네, 엄청 좋지 않아서 싸움 자체도 비등비등한 싸움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역공격으로 가기가 되게 힘드네요. 지어져 있던 연결체 다 깨져가지고 지금 뭔가 짓고 있던 연결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짓고 있거든요. 아 지금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유닛 아 지금 자원이 들어오는 속도 자체가 거의 두 배 가량이 납니다. 하성 아, 선수는 800 가량이고 이신영 선수는 거의 2000대죠. 해방선 생산 멈추고 바이킹 찍고 있거든요. 아 바이킹은 굉장히 좋은 판단이죠. 그리고 지금 하스탐 선수가 파수기가 8개예요 지금 파수기 아무 의미 없거든요. 파수기를 왜 많이 찍었죠 테란전에? 아 이런 넓은 진영은 폭풍왕과 분열기가 주 유닛인 토스한테 정말 좋지 않은 진영이에요. 지금 파수기가 쓸데없는 곳이라서. 아 유로피안 베스트 프로토스 하스텀 선수 경기를 잘 이끌어갔지만 이신영 선수의 날카로운 2위협에 해방선 사거리 타이밍을 노린 공격에 넥서스를 두 개나 잃어버리면서 뒷심에서 딸리는 모습입니다. 아 여기 또 관문도 없는데도 생산해서 데미지. 아 GG 이신영 선수 6연승을 이끌어냅니다. 6연승 그러면은 얼마예요?